너네 도도도 도그가 되어라. 도그 데이즈를 보면서 너무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. 여운이 너무 많이 남아있어서 아직도 눈물이 나는데요. 연기를 너무 배우분들이 잘하시고 강아지들도 연기를 너무 잘해가지고 심하게 울컥했네요.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너무 감격스럽고 집에 있는 강아지들 빨리 보고 싶어요. 달려가서 안아줘야 될 것 같아요.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사람의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울고 많이 웃었던 감동적이고 재밌었던 영화라고 강추드리고 싶습니다. 강아지가 우리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또 사랑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감명 깊었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반려견도 한 가족이구나라고 느껴지게 된 따뜻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반려동물이라는 그 자체가 같이 이제 접하다 보면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. 그래서 이해진님 캐릭터가 좀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. 도그데이즈 보면서 따뜻한 위로와 힐링 받을 수 있었고 눈물콧물 빼면서 눈이 퉁퉁 붓도록 재밌게 잘 본 것 같습니다. 올해 새해에는 도그데이즈와 함께하는 즐거운 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. 도그데이즈 화이팅! 화이팅! 윤여정, 유혜진, 댕댕이까지 명품 예련! 우리 원다! 꼭 찾아드리겠습니다. 귀여운 세상을 구한다. 너무 흔한 이름인 것 같아. 북극 한파도 녹여버릴 최강의 따뜻함. 오늘 하루만 재우시면 안 될까요? 도그데이즈 절찬 상영 중.